우리에겐 가까운 듯 낯선 나라 베트남. 이곳은 한때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고단한 개척의 땅에 살지만 눈 맑고 소박한 사람들이 살며 세계 어떤 민족보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노스의 눈길을 잡아끄는 건 아오자이를 맵시 있게 차려입은 베트남의 현지 여성들. 지금부터 베트남의 여성들을 만나러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최대의 상업도시로 많은 한국 및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어.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주재원이나 베트남 유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야. 레탄통 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흡수하는데 최적화된 지역으로 도처에 일본계 식당과 상점들이 들어서서 일본인 거리나 리틀 도쿄로 불리고 있지. 이 거리는 똔득당에서 시작하여 벤탄시장의 뒷면을 지나는 긴 길이며 사이공 강 쪽으로 걷다 보면 미로처럼 얽혀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 이곳의 마사지 시합 입구에서 이라시아이마세 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 지난주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야. 그녀의 이름은 느엉이라고 하던데 발음하기 어렵더라고. 몇 살일 것 같냐 묻길래 솔직히 30대로 보이지만 선심 쓰듯 27살 이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24살이라 강조하는 그녀. 베트남에서는 여자 나이 25 전후로 명암이 엇갈리기에 매우 민감한 듯해. 결론적으로 하루 종일 싸돌아다녀 뭉친 근육을 풀고 싶었던 나에게 있어서 그녀가 90분 동안 해준 마사지는 기대 이하였어. 그도 그럴 것이 순진한 나에게 있어서 이곳이 마사지에 특화된 곳이 아니란 것은 대충 마사지를 끝낸 그녀가 귓가로 두 가지 옵션을 속삭일 때 알게 된 것이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상남자 미노스. 따라서 음흉한 눈빛으로 속삭이는 그녀의 제안은 욕구만 감소시킬 뿐 전혀 솔깃하게 들리지 않았어. 오로지 나의 관심사는 그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이곳에서의 삶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한 것이었기에 나에게 올라타 속삭이는 그녀를 똑바로 세우고 단도직입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게 된 것이야. 이런 나의 당돌함에 황당한 눈빛을 짓던 그녀는 이윽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더니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처음 만난 나를 따라 나오게 된 것이지. 호치민에서 2시간 떨어진 빈푸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녀.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했다고 해. 이모의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잡일이라고 받은 월급은 40달러. 40달러? 이런 미친 월급 45,000원이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임금 국가. 지방의 물가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40달러로는 부모님은커녕 본인 앞가림도 어려웠던 거야. 호치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와 같이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또한 그들 중 대부분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있어. 특히나 그녀는 외동딸이라 그 부담의 크기는 더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어린 나이에 희생이란 단어에 익숙해진 상황이었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부모님은 물론이며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녀의 수입에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에서 시간을 쪼개어 한 달에 두 번씩 부모님과 조부모를 방문한다는 그녀. 어린 딸을 생계의 수단으로 당연하게 이용하는 그녀의 부모님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행복이라 여기는 그녀를 보니 직업의 귀천을 떠나 그녀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지. 그녀에 따르면 이곳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는 대략 20곳 남짓. 업소마다 대략 10명 안팎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으며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명당 월 평균 1000에서 1500달러를 벌어간다고 해. 이쯤 되니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왜 그녀에게만 의지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 베트남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은 30만원 수준. 그녀들은 베트남 평균의 4배 이상을 벌고 있는 셈이지. 비록 찰거머리와도 같은 가족과 친척들이 그녀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빨대 꽂고 빤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 돈은 베트남에서 매우 큰 금액인 것은 분명해. 한 달에 하루 쉬면서 마사지 샵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전부인 그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유일한 꿈 또한 본인의 마사지 샵을 개업하는 것이야. 마사지 샵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녀의 보스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의 우상이라 할 수 있지. Okay, 31. 오늘 왜 나를 따라 나온 거야? 일을 쉬면 불이익 같은 건 없어? 일하러 왔다가 외출하면 보스 언니한테 50만 동 내야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따라 나왔는지. 그냥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사실 미노스가 우리 가게에 들어오기 전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쳤는데 왠지 귀엽게 생긴 것 같고 인상이 너무 선해 보였어요. 고등학교 때 짧게 첫 남자를 사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데이트해본 적이 없다는 그녀. 본인의 나와바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비록 시작은 데이트를 가정한 인터뷰였지만 정말 사소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며 바에서 울려 퍼지는 비틀즈와 퀸의 노래를 생전 처음 들었다는 말에 애잔한 마음이 들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시켜주려 했지. 구글 맵으로 찍으면 그저 점으로밖에 표시되지 않는 이곳. 그저 스쳐 지나면 9천만 베트남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들 모두 가슴 깊이 감춰둔 그들만의 희노애락이 담긴 역사와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과의 데이트에 이미 지쳐버린 미노스. 하지만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그녀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녀의 나이대에 당연히 느껴야 할 경험을 시켜주고자 노력했지. 능, 부모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를 위한 인생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해.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끌어오르던 잠재력을 그냥 식혀버리지. 너 또한 현재의 삶이 수입도 괜찮고 그다지 나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경험해볼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부모님, 조부모님, 친척 보살피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는 너를 보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 자신을 더욱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언젠간 삶을 변화시킬 힘이 생길 거야.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 있던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을 붉혔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서러움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고 대신 이야기해준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에 고맙다는 말만 되뇌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 눈물을 멈추고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 이 애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뭐 키스라도 바라는 거야?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원치 않았기에 서둘러 택시를 태워보내면서 나 때문에 조퇴한 것이 미안해서 그녀의 손에 100달러 지폐를 쥐어주었지만 그녀는 한사코 거부하였고 대신에 차에서 내리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감싸 안았어. 미노스,
오늘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하, 끝났다, 씨.